오늘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강연을 갖고 왔어요. 어떤 거였냐면, 사실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한 20년 동안 가장 그 외에 와! 하면서 영감 받았던 순간들이 무엇인가, 이걸 돌아보면서 그러한 순간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선택들을 하고 커리어의 길들을 걷는데 영향을 줬는가, 이런 이야기를 대학원 또는 학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나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추억팔이에 가까운 강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영감을 받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뭐 여러분들 같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상당히 좀 개인적인 강연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앞서 왜이 제목을 정했는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뇌과학 강연 반,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미래 기술 이야기하는 강연을 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다음 단계 인터넷으로 가는 단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암호화폐 이런 기술들이 되게 많이 중요해지는데, 그쪽 분야에서 굉장히 일찍 선구자처럼 들어갔던 해시드라는 그룹의 김서준 대표가 어느 다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건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할수 있는 기본적인 의식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와 제품, 이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영감을 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두 가지 외에는 별 가치가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라든지, 뭐 내가 이렇게 뭐 플렉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고, 정말 나에게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너머를 볼수 있게 어떠한 영감을 주는 새로운 인사이트.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면서 들어서, 그렇다면 뇌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과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더 넓어진 다른 분야로 간, 인물 입장에서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영감을 줬는가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방송하게 되면은 한 문장으로 장동선 박사에게 뇌란? 이거 어떻게, 이걸 뭐, 이걸 몇 년을 공부했는데 이거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말을 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장동선 박사에게 뇌란! 그러면은 고민을 되게 오래 하다가, 사실 첫 번째 책을 쓸 때도 이 고민을 했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보통 이 답으로 갑니다. 뇌는 이야기꾼이다. 영어라면 The brain is a storyteller.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써놓고 보면, 이건 여러 레벨에서 맞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저는 뇌는 이야기꾼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한테 첫 번째로 영감을 주었던 분은, 제가 독일에 99년도에 가서 학사 때 입학을 했는데요. 독일은 학석사 통합과정이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은 좀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생물학도 해야 되고, 식물학도 해야 되고, 동물 분류학도 해야 되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분류하는 막 이런 일도 해야지만 점수를 따고, 뭐 여러분이 다잘 아는 수학, 통계학, 생화학, 물리학, 뭐 일반화학 이것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수많은 과목 중에 그 당시는 뇌과학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어떤 학문, 어떤 전공으로 가야지? 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생물학과 전공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새로 신임 교수님이 한분 계셨는데, 신임 교수님의 첫 렉처가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교수님의 연구 분야가 올팩션, 후각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오늘 첫 번째 이 영감을 주신 분은 후각 연구하신 분으로 데려왔는데, 아마 이 지오바니 갈리치아 교수님의 그 스승님과 뭐 란돌프 멘첼 교수님과 그 주변을 쭉 연결하면 아마 여기서 연구하고 계시는 문제의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의 스승님들하고도 친척 관계로 나올 것 같긴 해요. 야, 왜 충격이었냐?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벌의 경우가 올팍토리 벌브에서 어떠한 형태로 벌과 그리고 그 쥐가 어떻게 후각을 인지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냥 처음 들어오신 신입 교수님인데, 색소폰 하나 메고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색소폰을 딱 메더니, 막, 재즈 즉흥 연주를 현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건 꿀벌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듣는 음악으로 상상할 수가 있다. 꿀벌이 아니라 다른 경우는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 되게 그 분자식으로만 보통 그려가면서
이렇게 보던 어떤 후각과 관련된 모레큘, 분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게 들려주겠다 이러면서 색소폰 연주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가. 그냥 확 와닿았고, 너무나 후각 연구가 재밌었고, 특히나 벌부터 시작해서 뭐 벌, 모기, 바퀴벌레, 그 쥐, 사람까지 다 어떻게 냄새를 맡는가, 이게 음악으로 들으니까 확 와닿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충격은, 그 다음 너무 좋았는데, 두 번째 이제 첫 수업을 할 때는 색소폰을 안 갖고 오시고, 어디 식물원에 가가지고 화분을 20개를 사와가지고서는 다쫙 늘어다 놓고, 거기 이파리마다 이렇게 색종이를 붙여놓은 다음에 냄새를 맡아봐라. 그래서 들어가면 지금 같은 렉처홀인데 맨 앞에서 이꽃 하나하나 냄새를 맡으면서 구분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순간 계속 냄새 맡아보면 안 나잖아요. 그게 아답테이션이다. 막 이러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궁금한 게, 색소폰이 너무 와닿았는데 오늘은 별로 안 와닿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과학자란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매번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반했죠. 반했죠. 그래서 사실 교수님, 지도교수님으로는 되게 무서운 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속았는데 굉장히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도 가르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분야가 있구나. 그래서 완전 후각 연구랑 뉴로사이언스, 뉴로바이올로지, 신경생물학 쪽에 확 학생들을 막 끌어들였습니다. 원래 제일 인기 많았던 데는 림놀로지, 그러니까 배 타고 저기 수중생물학, 막 이거였거든요. 여름마다 북극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탐사하고 하는 걸 아이들이 좋아해서 갔는데, 그거를 넘어서러 버릴 만큼의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그 퍼포먼스형 강연으로 저한테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연구 분야에 뛰어들게 됐죠. 네, 신경생물학이다. 나는 뇌과학 쪽으로 가겠다. 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거의 낙제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랩에서 쫓겨날 뻔합니다. 그런 사건도 있는데, 일단 이 연구를 하신 분이 이렇게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 연구 분야가 여러분 잘 아는 perception 그리고 cognition과 관련된 연구예요. 인지. 그런데 인지란 무엇인가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딘가 세상에 신호가 있고, 그 신호가 짠 하고 내 뇌에 어떻게 들어오는 메커니즘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물리적이고 어떠한 컴퓨터 신호처럼 처리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게 제가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그 영감을 받고 나서 배웠던 것들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수님이 영감을 받고 뭐 냄새도 맡게 하고 연주도 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석사 끝나고 만들었었던 방식이 이런 식으로 어디 가면 강연을 했었어요. 지금도 세바시 강연 때 가끔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술 작품을 보면 여러분은 뭐가 보이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좀잘 아는 분들은 아시죠? 딱 르누아르 스타일이다 나오고, 그 정도가 아니면 그냥 언젠가 본 적이 있다, 잘 그렸다, 이 정도의 인지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레벨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저 안에서 어떻게 그렸는가를 보고 있으면, 지금은 프로젝터가 상태가 그렇게 막 좋진 않지만 색깔을 여러분은 보고 있는 거죠. 색깔이라는 걸 물리적 신호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다름 아닌 빛의 서로 다른 파장들인 거예요. 빨간색은 한450나노미터 정도 되고,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깔들이 제각각의 다른 파장들로 보이는 건데, 이 서로 다른 빛의 파장이 망막을 거쳐서 뇌까지 와 닿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르누아르, 뭐 어떤 작품, 아는 그림이나 잘 그렸다,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는 레벨로 올라가는 거죠. 이 레벨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과정인데, 외부 세계의 물리적 신호가 뇌까지 오고 사물의 인식, 인지로 가는 과정에서 영어로 첫 번째 과정을 우리가 perception이라고 하고, 두 번째 과정은 인지. 근데 한국말로는 둘다 합쳐서 인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교수님들이나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얘기들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물리적 신호가 뇌로 가서 인지가 되는데, 물리적 신호가 뇌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기본 단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이제 델리어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실험을 했었었냐 하면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도 나오는 분이에요, 도킨스랑 친해서. 근데 이분이 어떤 그 연구를 했었냐면은, 그 새들을 대상으로 정확히 똑같은 빨간색을 보여주고, 또는 인간을 대상으로
나중에 실험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정확히 똑같은 물리적 교과서에 빨강을 보여주고 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실험에 10년 가까이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지? 분명히 똑같은 450 나노미터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이 물리적인 스펙트럼에 반응하는 신호가 이 빨간색에 반응한 신호가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정이 잘못됐던 거예요. 뭐냐면 똑같은 450 나노미터의 물리적 신호를 주더라도 각각의 뇌가 서로 다른 맥락의 판단과 또 다른 걸로 인해서 이 똑같은 물리적 신호가 똑같은 빨강으로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차이에서건 그게 나중에 이제 후천적으로 생긴 차이들이겠죠. 그래서 먼저 반응할 수 있는 빨간색이 뭔지를 새들도 고르게 하고, 그러니까 셀렉션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신에게 지금 가장 빨강으로 보이는 티피컬 전형적인 빨강이 무엇인가를 걸러낼 수 있는 실험을 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뇌의 공통 신호를 찾으면 찾아지는데 그 어떻게 보면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할수 있는 어떠한 그 빨강이 이 피험자가 반응하는 빨강인가에 대한 스텝 없이 물리적 신호만 줬을 때 공통으로 잡히는 신호는 없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기초적인 얘기일 수가 있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확 와닿았던 게 와, 그러면은 세상의 신호는 다 물리적 신호인데 뇌에서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신호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네. 와, 신기하다라고 했었던 영감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민하는 경우에 일반인에게 지금 정도로 설명하려고 하면 뇌과학 전공하신 분들도 알아 또는 뭐 그냥 좀 복잡하네 이러는데 확 와닿게 설명을 할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그림을 갖고 와서 책에도 싣고 사람들한테 뭐가 보이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경우에도 뭐알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냥 보면 까만색 물감을 하얀색 종이 흩뿌린 것 같은 추상적인 무늬만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는 소입니다. 라고 해서 그 귀하고 눈, 코, 소 보이시죠? 소를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처음에 소를 못 보던 사람도 한번 이게 소구나 알고 나면은 물리적으로는 완벽히 똑같은 사진을, 완벽히 똑같은 빛의 신호가 내 망막에 와닿고 있는데도 내가 소라는 걸 알고 보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소로 보이죠. 뭔가가 일어난 거죠. 뭔가의 업데이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아까 했던 물리적인 신호 이 설명을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주면 갑자기 아, 라고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이게 재밌어서 많이 모아봤어요. 요 그림 아세요? 제가 써먹었던 적 있나? 뭐 특별한 게 보이세요? 벽에서? 돌멩이 하나 바뀌겠죠? 돌멩이 보이시죠? 돌멩이 저기. 네, 돌멩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벽이고요. 이 벽에 직각으로 담배꽁초가 하나 박혀 있는 갈색 시가 담배. 돌멩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불에 타서 재가 된 시가 담배 끝에 담배 끝입니다. 보이시죠?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안 보이시면 이것도 실험을 해봤었는데 이게 큐 리액티비티라고 안 보이신 분들은 더 건강한 뇌를 가진 거예요. 주변에 흡연자가 있거나 흡연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보이고요. 흡연과 조금 멀리 떨어진 분들은 그런가 담배인가 찾아봐야지만 보여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게 담배라는 걸 이렇게 알고선 다시 보게 되면은 정확히 똑같이 그 벽에 꽂혀 있는 담배가 아까 처음 봤던 돌멩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담배만 계속 보이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물리적인 신호를 우리 망막에 그냥 사진으로 보여주는데도 뇌는 내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 같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거 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밌는 것 같아서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요거는 아세요? 요거 어떻게 보이나요? 다리가. 제가 이거 하면서 항상 말실수를 좀 하긴 하는데 뭔가 과하게 오일을 처바른 것, 아니, 과하게 오일을 바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미끈미끈하게?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미술하는 분이고요. 하얀색 색깔로 빛이 반사되게 전혀 오일이나 크림 같은 게 없는 맨 다리에 그냥 색깔을 그려놓은 거예요. 요렇게. 요 자국들을. 아, 이제 보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 미끈미끈하던 그 느낌 자체가 사라졌어요. 자, 이때도 가끔 어떤 분들은 안 사라졌는데, 허망 똑같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신호에 대한 업데이트가 또 뇌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정보가 인테그레이트 되기도 하고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아마 여러분은 끄덕끄덕 하는 걸로 봐서 다 느낌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가 서로 다른 신호들을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이 경험까지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오고 그리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때 사람들에게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저에게 던져줬던 그 순간이 사실은 후각 연구를 제가 했었던 그 교수님 랩에서 처음 색소폰 연주로 음악을 연주하고 나서 아까 그 냄새를 음악으로 연주한 걸 듣고서는 영감을 받았던 첫 번째 순간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수님한테 맡겨서 여러 생물학 분야 중에서 신경생물학, 뇌과학 분야로 엔터를 처음 하게 됐었던 계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 단계는 좀 스킵하고 너무 강연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미국에도 잠깐 다녀왔었는데 러커스 인지과학연구센터에서 한 2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다녀오게 된게 거의 낙제하면서 뭔가 이게 중간에 인생이 꼬이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 미국에 가서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이라크전 한창 터지고 나서 반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아무도 미국 안 가려고 하는데 독일에서 교환학생으로 기회를 잡아서 가서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인지과학 연구센터에서 그 당시에 이제 노암 촘스키 교수님하고 함께 인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룹이 있어서. 우리가 뭐 시각적인, 언어적인 여러 가지 신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표상으로 뇌에 존재하는가 이거 연구한 센터에 갔었는데 잘 연구하고 2년 있다가 이제 그 독일은 학석사 통합, 미국은 석박사 통합이니까 6개월 동안 얼른 석사 마지막 다 마치고 연구도 하고 했으니까 학위 받아서 박사 들어갈게요를 받아놓고 독일로 돌아가는데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갈리키아 교수님이 아니고 그 교수님 바로 전에 있었던 원래 지도하셔야 되는 교수님. 그래서 그 당시 독일에 제가 이제 나는 신경생물학이 하고 싶고 인지가 공부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과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PO가 없어지고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붕뜬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찾아가게 된 곳이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였어요. 막스 프랑크 바이오사이버네틱스 연구소였는데 그 연구소에서 저한테 가장 큰 영감을 주셨던 분이 바로 이 잘생긴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발렌티노 브라이텐베르크 교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특별한 분이셨어요. 일단 뇌과학 분야에서 업적을 가장 많이 남기신 분야는 손해 연구입니다. 세레벨룸. 그래서 손해가 어떻게 기존에 생각하던 것처럼 단순히 운동과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인지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물체를 보고 인지하는데 그리고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시적인 분이셔서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굉장히 문학적인 소양이 많으셔서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거는 나름 레전드 책인데 재밌는 거는 뇌과학 분야에서 잘안 읽고요.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이나 기계공학 쪽 또는 사이버네틱스 쪽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책입니다. 굉장히 얇고요. 지금 오래돼서 위클이라고 찾아보고 PDF 찾아보면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그냥 공짜로 온라인에서 다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기회 나시면 보시면 되는데 저 책을 읽게 되면 굉장히 큰 영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뇌과학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많은 학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뇌과학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오랫동안은 모든 게 컨디셔닝 될수 있어라고 하는 파블로피안적인 스키너를 비롯한 행동주의자들이 강세였다면 제가 이제 미국에 갔던 타이밍쯤에는 인지론자들이 조금 더 강세여가지고 모든 것들을 어떤 뇌 안의 표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좀 여러 다른 스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 브라이텐베르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아름다운 예를 통해서 어떠한 생명체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책한 권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요두 가지를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센서 두 개랑 모터 두 개만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직렬로 한쪽에 연결해 주느냐 아니면 크로스로 연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빛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빛을 피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 간단한 행동을 프로그래밍 할수 있다.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어떠한 형태의 회로도로 그려가지고 우리가 그 행동이 나오게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로봇을 만들어서 생명체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요 미이클이라는 책으로 쓰셨어요. 우리 이 책을 읽고
저는 엄청난 영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실 그 가장 영감을 받게 됐었던 파트가 인트로덕션 서문을 읽으면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서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This is an exercise in fictional science or science fiction, if you liked it better. Not for amusement, science fiction in the service of science. Or just science. 약간 문학적으로 쓰시죠. If you agree that fiction is part of it, always was and always will be as long as our brains are only minuscule fragments of the universe, much too small to hold all the facts about the world, but not too idle to speculate about them. 제가 처음으로 썼던 책, 제가 썼던 대중과학서의 서문에도 그래서 이 교수님의 요걸로 이제 요 인용으로 시작을 해요. 과학을 나는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한다. 근데 단순히 이것을 소설을 쓰기 위해서, 뭐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학 그 자체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이야기로 풀어보려 한다. 왜냐하면 이야기라는 것은, 픽션이라는 것은 늘 과학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뇌가 세상의 모든 팩트들을 다 담기에는 너무나 작고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주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들을 해가고 있지만, 그것들을 팩트 베이스로 다 담기에는 우리 뇌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는 수많은 팩트들도 결국은 하나로 하나의 이야기를 담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영감을 주면서 와닿았던 구절 중에 하나고, 그 책의 내용 역시도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때, 그래서 누군가한테 하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때, 이 생겨나는 흥미와 동기부여와 그 영감과 그것들을 다른 형태로 그냥 팩트 1, 팩트 2, 팩트 3, 팩트 4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쓴 논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영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논문 안에는 어떤 그 연구자들의 상상력, 그래서 그들이 그 상상력에 기반해서 세운 가설, 그리고 여러 팩트와 에비던스들을 모아서 어떠한 이야기의 라인을 만들어냈는가라는 것들이 잘 보이는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기억나는 아름다운 논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에서 과학을 하나의 이야기로 푼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뇌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로서 과학을 하는 것이 그 과학 자체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교수님에게 끌려서 미국에 못 돌아가게 된 마당에 그렇다면 비슷한 인지과학 연구를 어디서 할수 있을까 해서 독일 튜빙겐에 있는 막스 프랑크 연구소 바이오 사이버네틱스 연구소에 가게 됐고, 그곳에 바로 이 책을 썼던 교수님이 있었다는 것이 저를 움직였던 가장 첫 번째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었고, 세상에 이 인간의 뇌에서의 여러 감정들, 행동, 판단들을 어떻게 이 교수님은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가게 됐었는데, 일단 그곳에서 제가 하게 됐던 연구들은 인간에 대한 연구였어요. 아, 근데 참고로 이 연구소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초파리 비전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베르너 라이히어트라고 하는 분이, 라이히어트 디텍터 만드신 이분이 초파리 기반으로 초파리가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는가, 이 시각 시스템을 연구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다른 교수님들이, 아우, 곤충 연구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점점 더큰 동물들을 데려와서 실험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있을 당시에는 인간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인간 대상으로는 완벽하게 컨트롤드 인바이런먼트를 주기에 너무 어려워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이제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패시리티에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강연들을 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이걸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설은 이거였거든요. 뭐 얼굴 보고도 판단하고 표정 보고도 판단하고 몸짓 보고도 판단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정확하게 하나만 연구하고 싶으면 다른 거를 모두 다른 요인들을 똑같이 두고 그 하나의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간의 움직임과 제스처, 이 모션들이 인간에 대해서 많은 신호들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가상현실의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의 움직임을 모션 캡처해가지고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그 움직임들을 사람들이 볼때 뇌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판단을 하는가라고 하는 액션 레코그니션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배웠어야 되고 모션 캡처 기술을 배웠어야 되고 이것들을 3D 렌더링 해가지고 아바타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기술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메타버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실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가상현실을 사용해가지고 이 연구들을 해왔는데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것들은 그러한 기술들이 일상 속에 들어가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인터랙션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인간 행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VR, 말하자면 사이버 니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이버 기술들,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최첨단에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2004년, 2005년부터 연구들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구소 쪽에 와서 가끔 공동 연구도 하고 같이 연구하셨던 분들 중에는 오늘 강연에서는 빼긴 했는데 그 2014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 받았던 존 오키프 교수님, 뇌 안에 GPS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한 분.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쥐들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할때 가상현실로 공간을 줬어요. 그래서 조그만 볼 위에서 쥐들이 막 움직이면 미로를 만들어 놓고 가상현실을 현실이라고 믿고 움직이게 만들면서 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공간을 연구하거나 인간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컨트롤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던 거죠. 가상현실 기술을. 지금 보이는 거는 튜빙겐이라고 하는 제가 있었던 대학 도시를 2006년도에 통째로 도시 전체를 옮겨놨고요. 그래서 내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도시를 봐도 똑같이 기억할 수 있는가? 어떠한 뷰포인트에서 건물을 보고 그 길을 볼때 길을 찾고 기억을 잘할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들을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영감을 줬던 두 번째 분, 브라이텐베르크 교수님을 통해서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분야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이버네틱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분야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사이버 세상이란 단어랑 일치하는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맞닿아 있는 여러 연구들이 AI 분야, 시스템 이론, 인포메이션 티오리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이 사이버네틱스가 맞닿아 있는데 그러니까 설명하면 사이버네티스는 그 그리스어의 키버네테스에서 나온 말인데 뱃사공이 어떻게 배를 조절하고 제어하는가 여기서부터 나온 말인데 사이버네틱스 연구 분야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몸을 제어하는가 또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인간이 다른 동물을 인간이 다른 기계나 로봇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이 모든 어떤 피드백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제어 이론과 관련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사이버네틱스라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하드 과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약간 파퓰러하게 간 부분도 있지만 늘한 시대의 기술들을 최대한 가지고 그 기술들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할 것인가까지 과학의 영역이 같이 봐야 된다라고 믿었던 분야였어요. 그래서 한 시대를 좌우하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은 늘그 시대의 기술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과학에 있어서도 이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랑 친한 친구 한 명은 과학 철학을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쓴책 중에는 그 Observing by Hand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우리가 관찰을 하고 과학 가설을 세울 때 어떠한 도구가 나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과학의 역사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초기의 과학자들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관찰하는 것을 바로 손을 통해서 종이에 옮겨놔야 이게 데이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내 가장 좋은 실험 도구는 우리가 잘 아는 골지라든지 아니면 이카할, 라몬 이카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손과 스케치를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자의 관찰 도구는 펜과 종이와 나의 손이었던 거고 망원경이 생겨나거나 현미경이 생겨나거나 점자 현미경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크리스퍼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나거나 하면서 그 각각의 기술로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새로운 그 과학의 영역들이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발전은, 과학사의 발전은 그 기술의 발전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이 당시에 이제 사이버네틱스 연구소에서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영감을 주셨던 분은 지도 교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이제 하인리히 빌트호프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이버네틱스 연구소의 두 명의 연구소장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연구소를 거쳐갔던 분들 중에는 크리스토퍼 코흐 교수님, 터미 포지오 교수님, 뭐이 사이버네틱스 연구소 같이 연구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재밌는 거는 기초과학 연구소잖아요. 근데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정말 기초과학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한 20년 전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헬리콥터 연구, 그것도 넘어서 가지고 개인용 플라잉카 같은 연구를 하겠다고, 유럽 프로젝트를 따오고, 연구소의 모든 연구 역량을 이쪽으로 집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프로젝트가 마이컵터라고 하는 건데, 초파리 연구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초파리가 어떻게 날아갈 때 세상의 그 비전 변화를 어떻게 보는가를 인지하는 거나, 아니면 헬리콥터 파일럿이 날아다닐 때, 그리고 그거보다 작아지는 드론으로, 세상을 날수 있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될 거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 사실 기초과학 연구하던 많은 미국학자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조금 딸을 당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 이 기술이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 됐죠. 왜냐하면 그 플라잉카라는 거를 날아다니는 자동차, 에어 모빌리티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 인간이 공간에서 어떻게 속도와 힘과 이 3차원의 공간을 인지하는가를 제대로 실험할 수 있는 그러한 셋업이나 연구들이 뒷받침되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앞서 나갔던 혁신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응용과학 분야에서 이 기초과학대의 연구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쓰면서 들어가가지고 연구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 프로젝트와 이제 관련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 있는데, 인간의 제가 회전을 어떻게 인지하는가라는 것을 하면서 멀티모델 인테그레이션으로 그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가운데 서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휙 돌아서 한 바퀴 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눈에 특정 속도로 이 비주얼 필드에서 옵틱 플로우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면서 내가 움직인다는 걸 시각적으로도 인지를 하고, 내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의 전정기관도 내가 돌았다는 걸 알겠죠. 근데 이 전정기관이 나에게 주는 넌 얼만큼 회전했어라는 신호와 내가 비전으로, 시각으로 경험하는 회전의 신호가 어디까지 미스매치가 발생할 때 뇌가 이걸 하나의 신호로 묶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석사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왜이 연구를 했어야 되냐면요. 헬리콥터, 혹시 여기서 헬리콥터 타실 줄 아는 분 계세요? 헬리콥터 운전? 없죠. 자전거 다 타실 줄 아세요? 자전거 다 타실 줄 아세요? 자,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떨어지고. 헬리콥터는 XYZ로 동시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모든 드론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날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나가더라도, 요렇게도 균형을 잡아야 되고, 요렇게도 균형을 잡아야 되고, 요렇게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여 패치 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세개축 중에 하나에서 내가 보여지는 정보와 몸으로 느끼는 정보가 얼마만큼 어긋나도 뇌가 이걸 하나의 신호로 합칠 수 있을까. 그리고 대략 두 가지가 어떻게 엮여 있을까라고 하는 인테그레이션을 연구하는 분야가 작은 그 석사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하는 방식이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행기 파일럿들이나 헬리콥터 파일럿들을 연구시키는 그러한 스튜어트 플랫폼, 그 시뮬레이터에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 재밌었던 거는 가장 앞서 나간 기술들을 사용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어떤 시뮬레이터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영감을 주는 스토리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지금 세상에서도 영감을 주는 스토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저 로봇암이 쿠카 로봇팔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 팔을 움직일 수가 있고, 돌릴 수가 있는데, 저 위에는 헬리콥터 파일럿 공간하고 똑같이 만들어놨고요. 완벽하게 똑같은 조종간. 그리고 저 밑에는 레일이 달려 있어가지고, 저암 자체가 이 공간 안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하냐? 조그만 드론을 실제 공간에, 지금 이 공간만 하네요. 이 공간에 띄워요. 그럼 드론이 실제로 날잖아요. 그럼 이 드론의 모든 3D 공간 안에서의 위치와 속도와 모든 힘을 마치 사람이 받는 속도로 증폭시켜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저 파일럿 조종관 안에 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실제로 날아가고 있는 드론을 조종하고 있지만 마치 미니어처 레고 피규어가 돼서 드론 위에 타고 있는 것처럼 그 힘을 저 로봇팔 위에서 탄 상태로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작업들도 했었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저는 콜라보를 했고 그거를 구현했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 증강현실 실험 셋업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헬리콥터는 세 개의 축으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2D TV 모니터를 보고서는 이 시뮬레이터를 배운다고 한다면 사실 잘 배워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실제 헬리콥터를 타기는 어렵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시뮬레이터 2D 스크린으로만 해가지고는 제대로 배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도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정말 헬리콥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실제로 날아가고 있는 드론으로 통해서 그걸 조종하는 걸 배우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기를 연구했던 것이 바이올로지컬 사이버네틱스 연구소에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 저렇게 로프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건 360도 회전력을 주고 움직임을 줄수 있는 새로운 셋업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가까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다른 남양 연구소 팀하고 콜라보하면서 이 당시에 했었던 기초과학 연구랑 연결해서 했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독일 차가 좋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포르쉐, BMW.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쫙 가스 페달 밟으면은 엑셀 밟으면 막 나가는 느낌이 너무 짜릿하죠. 웅 하면서 나갔는데 이 몸이 딱 파묻힌 느낌이 들면서 속도감 짜릿하죠. 그렇죠? 자, 근데 국내 자동차를 오랫동안 타면은 얘가 엔진이 아무리 좋아져도 똑같은 가속감이 안 났어요. 왜일까요? 그냥 엔진만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출력이 높아지고 얘도 분명히 센 엔진인데 왜 똑같은 가속감의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 중간에 뇌과학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차이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국내 회사에서는 엔진만 잘 나가게 만들고 페달을 밟으면 세게 밟으면 세게 나가고 약하게 밟으면 약하게 나가고 이게 이제 1대의 곡선으로 그대로 이렇게 그 커플링이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페달을 밟아야 짜릿하게 나가는지는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BMW나 포르쉐 같은 경우는 UX팀이 굉장히 잘 있어서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페달을 기본적으로 밟는지 인체공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페달을 밟아줄 때 어떻게 가속감이 붙어야, 그리고 절대 직선으로 이렇게 똑같이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만 밟아도 쾌감이 높아지는, 극대화되는 형태로 가속이 나가도록 차를 튜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튜닝을 하느냐 기계 중심으로 튜닝을 하느냐 차이인데, 고객이 느끼기엔 와 이거 진짜 나가는 게 짜릿하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다양한 가속감을 느낄 때 어떠한 센서와 어떤 감각기관으로 어떻게 복합적으로 가속감을 느끼느냐라는 거를 이제 사이코피직스라고 하는 정신물리학, 이 영역까지 들어가서 정확하게 캡처를 하고 사이코메트릭 커브를 피팅하고 해서 연구를 해야지만 인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의 가속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연구를 이 셋업에서 실제로 이제 블라인드 상태에서 가속을 주고, 시뮬레이터에서 비전상으로 보여지는 거랑 합쳐서 주고, 다양한 형태의 감각들을 합쳐서 어떠한 형태의 가속감이 주어질 때 인간이 가장 큰 쾌감을 느끼는가의 가속감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제네시스나 GV 시리즈, 이 차들은 아마, 오, 한국 차인데도 딱 타보면 굉장히 그 느낌이 좋을 거예요. 그 느낌은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속감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느끼는 속도의 짜릿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뇌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튜닝을 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저에게 영감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단순히 기술을, 기계를 잘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좀 느꼈었고요. 이건 아직까지 만약 여러분이 뇌과학을 하다가 삼성, LG, 또는 자율주행 회사, 스타트업 어딘가에 취업을 한다고 한다.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인간 중심으로 질문을 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그 리서치 퀘스천을 가져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기계를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능력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리즘만 좋아지면. 근데 여기서 질문은 만약에 인간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탔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과 믿음을 느끼는가? 인간이 얘랑 어떠한 방식으로 인터랙션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신호들을 필요로 하고 얘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랑 교류를 해야 인간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오, 좋네라고 느낄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엣지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래밍 툴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충분히 할수 있고, 여기에 답을 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기업에 만약에 면접을 가게 되거나, 학계가 아니라 기업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인간 중심 디자인으로 질문을 던지고 나는 이런 연구 스킬을 가지고 있다 어필하게 되면은 플러스가 좀 많이 올 겁니다. 왜냐면 필요로는 하는데 이걸 할수 있는 전문가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또 굉장히 큰 영감을 줬던 뇌과학자 중에 한 분은 이분이에요. 좀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겔 니콜릴리스 교수님입니다. 미겔 니콜릴리스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유명해요. 근데 그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다 신문 기사를 한번 봤을 것 같은 브레인 투 브레인 커플링 실험으로 유명해졌었어요. 그리고 또 뭘로 유명했냐? 아, 잠깐만. 브레인 투 브레인 커플링 얘기하다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뇌과학에서 제가 있을 때이 니콜릴리스 교수님 연구와 함께 저한테 영감 줬던 새로운 어프로치가 뭐냐면 바로 세컨 펄슨 뉴로사이언스라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이제 MIT랑 막스 플랭크에서 많이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실험할 때 어떻게 했나요? 3인칭 아니면 1인칭 실험이었어요. 1인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느끼니라고 하면 셀프 리포트로 나오는 게 1인칭. 3인칭은 관찰자가 보면서 실험하면서 버튼 누르라고 그러면은 아 얘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3인칭. 근데 둘다 분리된 상황에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컨 퍼슨 뉴로사이언스라는 건 뭐냐면 2인칭인 거예요. 그 얘기는 내 뇌가 실험 상황에 있을 때랑 항상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랑 있을 때, 엄마랑 있을 때, 선생님이랑 있을 때 매번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지금 교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뇌가 늘 다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인터랙션 상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인간의 뇌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연구소에서도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서서히 발전하게 된게 처음엔 스크린에 나오는 자극만 보고 뇌에 어떤 것들이 오는가를 봤다가 넘어가게 되는 게 이제는 스크린상에 있는 그 자극과 내가 이제 게임하듯이 인터랙션을 할수 있지만 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시간차를 놓고 두 사람이 동시에 스크린을 보고 있지만 스크린을 통해서 서로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데로도 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커플링된 형태에서 갈수 있는 연구 셋업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그룹에서 뇌와 뇌를 직접 이런 형태로 EEG로 커플링하는 것도 하고 있고, 저도 장난 삼아서 고려대에서 했었던 건데, 데니스 홍 교수님하고 자유의지 실험, 이런 거를 서로의 뇌를 연결한 상태에서 할수 있나, 재미삼아 해보기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니콜렐리스 교수님은 이거를 넥스트 레벨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연구자와 일본 교토에 있는 연구자들이 실시간, 이제, 정말, 하이밴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게 돼가지고, 스캐너에 누워있고, 저쪽 스캐너에 누워있는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 한쪽에게만 정보를 주고, 다른 쪽에 정보가 없는데, 이쪽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도 했고, 뉴욕타임즈에도 실린 이 되게 유명한 연구는, 원숭이 뇌를 미국에서 연결한 다음에, 일본 교토에 있는 로봇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 실험도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세요.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고, 동물과 기계를 연결하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고, 그 심지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 연결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연구들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세컨 펄슨 뉴로사이언스에 관심이 많던, 연구자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연구들을 많이 주셨던, 영감을 주셨던 분인데, 또 이것도 유명하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하반신이 마비된 그 환자가 그 엑소스켈레톤, 착용형 로봇을 통해서 첫 번째 그 축구공을 찰수 있게 하겠다. 그첫 시범을 보이는 연구도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고, 신경과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시는 분인데, 제가 있었던 학회에서 그 매년 비전 인 사이언스라고 그러고, 여러 이제 학회를 나가서 사실 다른 전 세계 연구자들하고 노는 그런 MT 같은 걸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교수님 쫄라가지고 꼭 그런 데 보내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연구자들과의 일주일에 걸쳐서 매일 저녁 소시지 구워 먹고 맥주 마시면서 하는 토론이 그 일생 동안 남아있는 어떤 영감이 되고 굉장히 새로운 인풋이 돼요. 굉장히 운이 좋게, 원래 일론 머스크를 초대했는데 심지어 승낙을 했습니다. 같이 오겠다고 당시에. 근데 머스크가 빵꾸 내고 니콜렐리스 교수님이 왔어요. 니콜렐리스 교수님하고 일주일 동안 탁구도 같이 치고 맥주도 같이 마시고 하면서
옆에 붙어가지고 궁금한 걸 질문할 수 있는 그런 MT를 같이 갔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교수님이 했었던 강연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뇌과학 연구나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나 BCI 얘기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분야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나중에 좀 유명해져가지고, 조금 뭐 신문에도 알고 보니까 나오고 그러긴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 바로 상파울로의 슬럼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달 동네 한가운데 정말 쓰레기로 가득 차고, 아이들이 굶어 죽고, 마약 사범에, 브라질이니까 범죄도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간 사건에, 살인 사건에, 마약에, 정말 그 동네 자체가 미국 뉴욕의 할렘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 끔찍하고 범죄율이 너무나 높은 나탈이라고 하는 상파울로라는 거대 도시에서 슬럼가 중에 슬럼가, 요 동네예요. 이 동네에다가 뇌과학 연구소와 캠퍼스를 세우세요. 근데 뇌과학 연구소랑 캠퍼스를 세우는 목적이 달랐어요. 뇌과학 연구라는 게 단순히 우리 분야의 연구자들만 연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캠퍼스가 생기면서 연구자들이 아이들이 갈수 있는 유치원, 타가소가 생기고 이 연구를 돕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밥을 먹을 때 요리하는 요리사들을 위한 요리사 학교가 생기고 기숙사가 생기고 해가지고 아예 이런 타운을 건설하세요. 방금 보셨던 것 같은 동네에다가 나탈 뉴로사이언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뇌과학 연구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강연으로 학생들이 나눠주셨어요. 자,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뇌와 뇌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사회와 연결이 돼서는 연결이 끊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가진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를 기억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신 거예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과학자들이 그런 걸 해요? 그랬더니, 맞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기업인들이나 재단이나 정치인들이 못하고 있으면, 그걸 놔둘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과학의 영역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우리 과학자들이 나서서 할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그 아이들은, 뇌과학자들의 연구소에 와가지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미술 수업도 받을 수 있고 과학 수업도 받을 수 있고 그들의 부모, 조부모까지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뇌과학 연구소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 동네 전체를 다 바꿔놨어요. 지금은 슬럼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과학 전공자로 그 당시 박사과정 학생으로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을 듣고 나서 너무 놀란 거죠. 내가 그냥 단순히 랩에서 박사과정 학생으로 연구만 하고 좋은 논문 쓰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아, 과학자가 하고 있는 액션 하나하나가 이러한 방식으로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능하구나. 라고 충격을 받았던, 굉장히 영감을 받았었던 그러한 강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큰 영감이 됐고요. 이때 저랑 같이 요 강연을 듣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일부 그룹은 나가서 트렌드 인 아프리카라는 NGO를 만들어요. 여기는 뭐냐 하면은 왜 과학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페이퍼가 나왔는데 과학 연구의 대부분은 Weird People이 만든 연구다라는 그 BBS 페이퍼가 있어요. Weird People이 뭐냐? White,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Developed Country.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백인의 산업이 발달했고 돈 많은 앞서 나가는 산업 국가의 피험자들만이 대부분 과학실험 피험자지 그 외에 흑인, 장애인, 여성, 아시아인 실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라고 알고 있는 지난 몇십 년간의 과학 연구는 사실 이 아주 소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지 전 세계를 대변한 연구일 수가 없다. 이 연구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뇌과학 그 당시 박사과정들이었는데 이 NGO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뇌과학 박사과정들 학생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한달 동안 가요. 그리고 폐기되는 스마트폰, 폐기되는 컴퓨터 모든 실험 시설을 가져간 다음에 뭘 가르쳐 주냐 하면은
어떻게 그들이 그 자체 인트라넷을 구성할 수가 있고 인터넷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지 딱 100달러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가르쳐주고 스스로 만든 3D 프린터, 스스로 뭐 정말 만 원짜리 렌즈 이런 거 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든 현미경으로 어떻게 물이 오염되어 있지, 오염되어 있는지, 오염되어 있지 않는지 검사를 해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필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를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는 그런 NGO로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놀란 게단 일주일 동안 뇌과학 학회에서 함께 했었던 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영감을 받고 또 이러한 새로운 재단을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에 변화를 줄수 있는 것이 모두 다 뇌과학 학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테드라는 강연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그 교수님이 많이 하셨거든요. 니콜레스 교수님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무대에 서서 사이언스 슬램이라는 걸 하고 사람들한테 과학 이야기를 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테드X 강연 같은 게 있으면 토크를 하고 하는 것을 이때 이 MT 갔다 오고 니콜렐리스 교수님이 2013년, 14년 이런 영감을 받고 나서 저도 무대에 서기 시작하고 책을 쓰기 시작하고 과학을 알리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는 뭐 알쓰신잡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올해 이제 대덕과학연구단지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왜 과학을 연구하고 뇌과학을 연구하다가 지금은 이러한 과학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딴따라라고 부르는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세상이야말로 과학에 대한 정확한 팩트와 사람들의 궁금증을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기후위기. 오고 있는데 부정하는 사람들 많고, 최근에 코로나19 한가운데 있어서도 백신을 부정하거나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논문을 읽어줄 수는 없고, 과학자들이 얘기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못 알아듣겠어. 뭔 소리야. 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안 듣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세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과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소통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위한 프리즘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인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유권자들이 이런 연구를 서포트하셔야지만 유권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필해야 먹히고요. 기업이나 산업에게는 이러한 연구들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윤이 남고 돈이 되는지를 어필해야 연구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NGO, 뭐, 과학자들, 서로 다른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똑같은 과학 연구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타겟에게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진짜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꼈던 제가 한 20년 동안 있었던 과학계 그 과학 공부를 하면서는 이러한 부분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논문을 읽고 좋은 논문을 내고 연구하는 것만 이야기했지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어필을 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대중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미디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기업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좀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공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단방에 보여주는 영화가 혹시 안 보셨다면 넷플릭스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Don't Look Up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혜성이 지금 온다, 부딪힌다라고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그걸 못 알아듣지? 과학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데 요렇게 정치인에게 맞는 메시지로 가야 알아듣고, 그리고 기업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를 줘야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거를 저는 어디서 배웠냐면, FameLab, 그리고 뭐 사이언스랩을 하면서 BBC에서 미디어 트레이닝이라는 거 받았어요. 그런데 돈 룩업 영화 보면은 자주 나올 겁니다. 과학자한테 막 디스하잖아요. 가서 미디어 트레이닝이나 받아. 미디어 트레이닝이 뭔데? 뭘 받으라는 건데?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고 과학자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를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미디어가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갑자기 카메라가 들이닥쳐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사람을 복사해갔던 얘기입니까? 이러면 과학자들은 말리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은 말리지 않고 기자가 원하거나 뭐 이런데 그 따르게 복해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트레이닝하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과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과학 지식을 알리고 이런 궁금함을 사람들을 좀더 궁금하게 하자. Make people curious를 미션으로 강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된그 백그라운드 자체에는 저에게 영감을 줬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했던 교수님들의 그 영감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내가 할수 있는 거다라고 저의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철학자 존 듀이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오픈하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선을 나누고 차별을 바꾸는 데 가장 좋은 도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과학자의 입장에서 일부만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연구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너무 오버한 것 같아서 뒷부분은 짧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강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는, 그리고 많은 진화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진화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인간이 내가 지금까지 진화해 오면서 지난 수만 년 동안 사실 0.1%도 진화하지 않았거든요. DNA 레벨에서는. 진화라는 건 수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느린 프로세스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업그레이드 되듯,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 되듯, 우리의 뇌는 업그레이드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지식과 정보를 뇌에서 뇌로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점점 더 쉬워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DNA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컬처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인 뇌와 뇌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연결이 잘 이루어지면 저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세상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쪽으로 발전한다고 믿는데, 그러한 연결이 끊기고 일부가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순간 사회는 굉장히 빨리 후퇴한다고 생각해요. 중세시대 때 그랬고, 독재국가에서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기업을 보게 되면 어느 기업이 망할지 분명히 알수 있어요. 그 기업 안에 사일로가 있어가지고 몇몇 임원진만 모든 걸다 결정하고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혁신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MIT 미디어 랩에서도 엘렉스 펜트런트 교수님이 이런 연구들을 했었는데, 혁신적인 브레이크트루,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서의 화학 박사는 누군가, 소통의 연결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결망들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인재가 결국은 새로운 브레이크트루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여러 기업에서 데이터를 보여줬고, 기업의 혁신에 있어서나 사회의 혁신에 있어서나 이런 인간의 뇌와 인간의 뇌를 연결해 줄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여러 예들에서 제가 뇌는 이야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갖고 온 것은, 결국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한 뇌에서 다른 뇌로 전달해 줄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뇌가 보다 효율적으로 그런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뇌과학의 코어 영역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모 사피엔스를 네안데르탈과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도, 우리는 픽션, 허구를 창조할 수 있고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유발 하라리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 브레인을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역시도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의 유리하송 교수님을 포함해서, 아 이건 딴 얘기구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상상을 할때 뇌와 뇌 사이의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른 뇌를 시뮬레이션하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있죠. 스토리텔링 브레인 얘기를 피아노로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한번 곡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설명한 다음에 곡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거는 바흐의 샤콘네라는 곡인데요. 원곡은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곡이에요. 우리가 화음을 들었지만 바이올린 한 대로 엄청난 기교를 통해서 이 화음을 다 내면서 가야 되는 거고, 심지어 샤콘네라는 거는 방금 이 주제를 64번에 걸쳐서 변주를 합니다. 엄청난 곡이에요. 근데 그냥 곡을 들었을 때는 그래 무슨 곡이지 이랬는데, 이 곡에는 또 다양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방금 쳐드렸던 곡은 왼손만을 위해서 쓰여진 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는 원래 바이올린을 위한 곡인데, 샤콘은 이 변주뿐만이 아니라 브람스가 클라라 슈만을 너무나 사랑했었거든요. 그런데 클라라 슈만이 이렇게 찬장 같은데 손이 껴가지고 오른손을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왼손만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작곡해줬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은 사랑하는 클라라 슈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어렵게 연주하는지를 피아니스트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 연주를 하는 경험을 가져야 이 곡을 진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 곡을 작곡했는데, 왼손을 위한 곡이 브람스가 작곡한 곡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첫 소절은 바로 철학자 루드비히 비켄슈타인의 동생이기도 한 아니 형제이기도 한그 파울 비켄슈타인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전쟁 한가운데에서 러시아군이 쳐들어갔던 우크라이나에서 팔을 잃습니다. 아이러니하고 많이 와닿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한 팔을 잃고 나서도 연주를 하고 싶어서 본인이 한 손만으로 칠수 있는, 왼손만으로 칠수 있는 이 바흐의 샤콘네 전곡을 편곡해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곡을 연주하고 싶었으면 내가 정말 한 팔밖에 없지만 한 손으로도 연주할 수 있는 이 곡을 만들었을까?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곡을 들으면은 아마 아까 들었던 거는 다르게 조금 더 곡이 가까이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긴 관계로 여기까지만 연주를 하고, 네. 결론을 내리자면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공유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결국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뇌를 우리 안에 담아가면서 이야기꾼이면서 내가 세상을 보고 영감을 받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도 내뇌 안에 담겨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 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발견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제가 연구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이게 PNAS로 나왔던 마지막 논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춤을 출 때, 예를 들어서 살사나 탱고, 스윙을 출 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추는데, 나의 뇌는 내 몸의 동작만을 컴퓨팅할까? 아니면 마치 나와 춤을 추고 있는 동안에는 파트너의 몸의 동작까지도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마치 내 몸처럼 실시간으로 컴퓨팅을 할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고, 답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실제로 우리가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파트너조차도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뇌 속에 또 다른 뇌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생각을 주고 자극을 주는 수없이 많은 내가 매일 만나고 이야기하는 모두의 뇌가 나의 뇌에 함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진화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Every brain is connected to each other. 그래서 이야기꾼이다. 내가 이야기꾼이라는 것이 함축하는 바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한 세상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경험해 나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쌓아나가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모여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학을 이야기로 보려고 하는 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